우리가 가나랑 경기했을 때 월드컵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2006년 월드컵에도 가나랑 했었고 그리고 2014년 월드컵 때도 월드컵 전에 만났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16강의 재물이다. 승점 자판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선수들이 아니다. 가나는 조추첨을 할 당시에 월드컵에 참가한 32개국 중에서 가장 약체 팀 중 하나다. 그 월드컵에 참가하기 전까지의 성적도 안 좋았고 실제로 네이션스컵 때는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월드컵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나 대표팀이 월드컵에 기적적으로 진출한 이후에 지금 전력과 경기력으론 월드컵에서 안 될 것 같다 판단이 드니까 이중국적 선수들을 연락을 해서 가나 국가대표팀으로 와라 라고 하면서 좋은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임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해외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선수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 대표팀이 경기력은 안 좋지만 선수 면면의 이름값 아니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충분히 있는 팀이다. 골키퍼 라인업이 가장 약점이거든요. 주전 골키퍼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첫 번째 골키퍼와 두 번째 골키퍼가 모두 부상당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못 나오게 됐고요. 누르딘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텐데 이 선수도 원래 주전으로 쓰임받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세 번째 골키퍼가 첫 번째 골키퍼가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 아프리카 팀의 좀 특징이 있거든요. 골키퍼 라인이 약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골키퍼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골키퍼가 나올 때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골키퍼에 대한 실수를 유발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살리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은 사우샘튼에서 뛰니까 다들 아실 테고 그리고 아마티도 레스터시티에서 뛰니까 다들 아시고 아이두도 나리가 보시는 분들은 이제 셀타비거에서 뛰니까 다들 아시고 그리고 세이두와 지쿠도 리그앙에서 뜁니다. 결국 요 다섯 명의 선수가 사실은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인 거예요. 주전 수비수라고 하면 살리수와 아마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샘튼에서도 보면 사우샘튼이 공격적인 축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엄청 높여요. 근데 살리수가 사우샘튼의 핵심 수비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라인을 올렸을 때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 피지컬을 활용해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미리 차단을 하고 공격수를 잘 따라가서 볼을 빼앗고 이러한 플레이들이 좋고요. 손흥민 선수와 만난 적도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살리수가 손흥민을 따라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때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서 살리수가 뒤에서 태클을 하고 퇴장을 당했던 경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수비수가 전 세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살리수 정도면 아주 좋은 수비수라고 할 수 있죠. 뭐 요 이제 4명의 선수도 소속팀을 보시면 좋은 팀들에서 뛰고 있고요. 특히나 램프티 이 선수는 가나 국가대표팀이 쓰지 않다가 연락을 해서 램프티가 가나 국가대표팀을 선택한 케이스죠. 영입을 한 거죠 사실. 이 램프티의 특징은 되게 작은데 빨라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아주 빠른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티가 아마 오른쪽에 주전일 텐데 이 빠른 선수의 오버래핑을 막는 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뛰는 황희찬 선수의 수비 가담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왼쪽은 그래도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바바라만하고 기대온 멘사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멘사가 나올 때가 많다. 가나 대표팀의 이 풀백들이 아주 빨라요. 아프리카 팀의 특징이죠. 램프티와 멘사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했을 때 아주 빠른 스피드로 순간적으로 오버래핑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에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파티가 있어요. 아스날에서 뛰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다 보니까 가나를 상대로도 중원 싸움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파티의 옆자리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의 동료인 바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바가 바로 지난주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바가 나오질 못해요. 근데 바바는 좀 투박하지만 라리가 내에서도 가장 수비력이 좋은 미드필더였거든요. 그래서 파티와 바바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중원 싸움에 이기는 걸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바바가 나오지 않으면서 중원 싸움이 조금 이제 무게감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바가 없는 자리에는 코피체레가 나올 거고 그 앞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쿠두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공격 지역 전 지역에서 뛸 수 있을 만큼 멀티성도 좀 있는 선수고 근데 중앙 미드필더도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포메이션을 살짝 바꿔서 최후방의 파티 앞선의 쿠두스와 코피체레 이렇게 역 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뭐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는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의 가장 큰 라이벌이죠. 아스날에서 뛰는 핵심 미드필더고 가장 최근에 만났던 아스날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에서 선제골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도 아주 익숙한 선수고요. 수비력도 좋고 골을 전개하는 능력도 좋고 이 아스날이라는 거대한 팀에서 파티가 없으면 경기 자체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선수라서 가나 대표팀의 현재 가장 큰 스타다. 가장 기량이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영입을 한 선수가 최전방에 있죠. 이냐키 윌리엄스라고 있는데 이냐키 윌리엄스는 뭐 라리가 내에서도 잔뼈가 굵은 선수고 득점력에는 사실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라리가 내에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 이런 능력이 매우 출중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냐키 윌리엄스를 가나가 사실 영입을 한 건 엄청난 전력 플러스입니다. 이냐키 윌리엄스가 물론 이제 가나와 발을 맞춰본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일단 이냐키 윌리엄스가 주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조던 아이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던 아이유가 오른쪽에 있을 거고 왼쪽에는 플레마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선수도 아주 빠르고 좋은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포인트 중 한 명이 아까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했던 수두스예요.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도 뜁니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왼쪽 혹은 중앙 미드필더까지 뛰어요. 그래서 가나의 사실상 핵심은 쿠두스거든요. 근데 이 쿠두스가 김민재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쿠두스가 멀티성이 있다 보니까 아약스가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가 없어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어요. 버티는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그 힘을 버틸 수 있는 선수인 거죠, 사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쿠두스를 중앙에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정우영과 황인범, 우리 이제 수비라인 앞쪽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 쿠두스의 플레이를 잘 막아줘야 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쿠두스의 플레이를 만약에 막지 못했을 때는 앞으로 뛰어나가는 이냐키 윌리엄스에게 들어가는 패스. 이냐키 윌리엄스가 좋아하는 침투 방향이 김민재 쪽보다는 김영권 선수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이냐키 윌리엄스를 따라가는 장면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이제 불안한 지점이죠. 잠깐 뛰었습니다. 한 경기만 나왔는데 일단 손발이 안 맞아요. 다 유럽 무대에서 좋은 팀들에서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보다 선수의 면면은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새로 영입된 선수를 보면 바로 전 경기에서 어떤 장면들이 많았냐. 이냐키 윌리엄스와 쿠두스가 겹치는 장면. 서로 뛰어나가는 동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막 뛰어들어가다가 서로 겹치고 그래서 동선이 정리가 안 된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 대표팀은 조직력을 우리와 만나기 전까지 맞춰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골키퍼는 주전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누르디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앙 수비 라인에 살리스와 아마티 혹은 이제 지쿠가 나올 거고 오른쪽에 램프티, 왼쪽에 멘사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는 수비 라인 앞에는 토마스 파티 그리고 토마스 파티의 앞쪽에는 쿠두스와 코피체레 조금 공격적인 선수들이 배치가 되고요. 좌우 측면에는 오른쪽에는 아이유, 왼쪽에는 술레마나 최전방에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팀의 장점은 갑자기 전력이 강해지면서 잠재력이 측정이 안 돼요. 우리 대표팀이 가나 대표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전 경기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었을 때 나오는 선발 명단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선수들끼리 그리고 어떤 조직력을 갖춰 나왔을지 이런 게 예상이 안 됩니다. 최종 예선에 나왔던 명단과 우리와 맞붙는 명단이 확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반면에 이걸 뒤집어 말하면 조직력이 안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손발이 안 맞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니까 이 팀을 우리가 16강을 가고 싶다면 잡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이 팀이 지금 조직력이 갖춰질래야 갖춰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팀을 상대로는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뭐 재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가나랑 경기했을 때 월드컵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가나랑. 2006년 월드컵에도 가나랑 했었고 그리고 2014년 월드컵 때도 월드컵 전에 만났습니다. 가나를 만나서 다 졌어요. 최근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가 그때의 가나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16강의 재물이다. 승점 자판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선수들이 아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지금 가나는 객관적인 경기력 그런 걸 따져보면 32개국 중에 아주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라서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 팀을 못 잡으면 16강에 갈 수가 없다 애초에.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16강을 가려면 무조건 잡아야 되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다.